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야, 네가 뭔데? 사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죠. 그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고요. 아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왜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의 시작, 기도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 내용이,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픕니다, 혹은 뭐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막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여행이나 이런 쪽에서 제일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후에 호수공원으로 가봤거든요. 주일 오후인데도 시간이 이렇게 저녁하고 비어가지고 가봤더니 빠글빠글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왜 막 가만두지? 다 잡아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원에 산책하러 온 사람이 많아요. 아무튼 간에 좀 이상해. 교회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이 텅 빈 교회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공원에 그냥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 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먼 거리를 가잖아요. 근데 사실 뭐 지금은 비행기도 서버렸잖아요. 다 오지 마라 하니까. 그리고 가봐야 병이나 옮으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비행기 타고 가면 될까?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배고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점심때 가서 라면을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라면 먹으면 맛있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라면 먹기 전에 기도를 한 3분 5분 하면 라면 불어서 못 먹겠지. 그러면은 하나님 찾으러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하면은 너무 멀어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실 만한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그 문제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또 말을 못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너 죽는다 그랬는데 막상 입이 떨어져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 지금 삼손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지금 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노예가 됐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한나는 열받잖아요. 아들도 없어서 마음이 슬픈데 첩이 또 아들을 딱 낳아가지고 자기를 조롱하니까 얼마나 지금 낙심도 되고 분노하고 그럽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거리 극복,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상황으로 바꿔놓는 거, 이런 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때문에 실제 우리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돕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돕고 성령 하나님이 돕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도우셔야지 우리가 느끼고 또 그거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 속에서 제일 실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를 시키게 되면 그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이제 이런 결과, 응답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27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지금 이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마음을 살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의 속 사정과 속을 딱 들여다보시고 얘가 뭘 기도하나 이렇게 이제 살피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실제로 기도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거리도 너무 멀고 우리 상황으로 볼 때 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발생시키고 그 기도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혹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나는 막 환도뼈가 부러진지 모르고 기도해서 나는 막 밤새도록 기도해서 막 이렇게 되는 이 기도 역사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성령이 기도를 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신다 그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 성령께서 탄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아신대, 속을 다 들여다보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알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헛나가는 게 없어. 우리가 기도하면 침 튀깁니다. 침 튀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근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끗하게 보시고 흠없게 보셔야지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없는 기도, 깨끗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정말 내가 기뻐 그 기도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이제 이런 게 기도를 올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마도 우리가 기도를 100가지 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는 기도는 거의 100가지 다 거절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절이라는 것보다는 응답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 안 먹겠다 했어. 밥 안 먹겠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기도도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란 건 그래요. 막 미워서 혹은 막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거룩한 게 없어. 뭐 뉴스 다 그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주일날 예배 좀 드리지 말라고, 모이는 예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들이 거의 다 협조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공원 나갔다 왔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뭐 인터넷 좀 이렇게 열어봤더니 또 뭐라고 써놨냐면 뉴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교회 예배는 안 모였는데 교회에서 영상 예배한다 하면서 헌금하는 거를 이렇게 보냈다고, 온라인 헌금하라 했다고, 그걸 또 막 씹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너무 교회가 세속적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가 뭔데?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송해줘서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헌금 안 했나 말이야. 다 했잖아. 설교를 하니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설교가 가는 거고,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가는 거고, 찬양을 하니까 집에서 지금 찬양을 같이 하라는 얘기지 예배 시간에. 근데 그게 그렇게 틀린 거고 못마땅합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세속적이고 막 그런 거라고 또 이렇게 막 기사를 막 써놨어. 그러니까는 좀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긴 하지. 그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러고 막 또 이랬다고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게 있는데 뭐 몇 가지 하는데 오늘은 또 외국에서는 생필품 사재는 걸 그렇게 많이 한다며요. 코로나 때문에. 그 막 휴지 사러 가고 뭐 사러 가고 해서 막 식품 마트가 동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잖아. 오히려 반대죠, 그죠? 강원도에서 이 감자가 안 팔리니까 감자 뭐 10kg에 5,000원. 우리 알았으면 그거 신청하는 건데 그거 안 된대요. 팝니다 그러면은 이거 결제하기 전에 이미 다 마감이 됐대. 인기가 너무 높아서. 그거 강원도에서도 그러지 한 5만 원 받지 왜 그렇게 5,000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사는 거야.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외국이랑 다른가 봐.
그래서 사재기를 안 해서 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대단하다. 거기까지 말씀 되는데 또 뭐라냐면 정부를 믿으니까 그렇게 사재기를 안 해서 대단하다. 또 그거야. 또 거기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 그랬어. 아니 어제도 어젯밤인가도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 쐈잖아요. 아 우리는 그 떡도 안 해. 뭐 핵 터트린다고 뚝뚝뚝 우리 갈 데가 없잖아. 이미 우리는 목숨 내놓고 사는 백성이라. 제가 볼 때는 목숨 내놓고 살아. 그냥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을 쏘든 뭐를 쏘든 간에 아, 상관없어. 네가 하려면 하라. 우리는 평상시에 그렇게 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이유가 없지. 인터넷에서 클릭을 하면은 감자도 많이 오고 저도 뭐 양말도 사고 다 샀어요. 집에서 요즘에 자꾸 그 쇼핑하지 말해. 저도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더라고. 11번가도 잘하는데 쿠팡도 잘하고 그래서 뭐 가격 대비해서 싼 데로 가. 여기 가면 6,000원이 비싸고 가면 6,000원 싸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재라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러 가서 마트 가서 줄을 서냐고. 배달하면 그냥 아침 되면 막 쫙 와가지고 막 새벽 막 배송해서 막 갖다 놓고 하는데 하루만 다 오더라,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는 그런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있다. 그 안으로 굽는데 우리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요 떨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홍대하고 강남하고 이게 지금 불금 금요일 날 되면은 막 클럽에 가서 하는 게 막 줄을 서서 못 들어간 데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그거야. 아, 그런 거는 왜 막 그렇게 막 안 합니까 가서 기자들이 해가지고 막 좀 하고 그러지. 왜 교회를 그냥 뭐든지 해가지고 이제 예배 안 드리니까 모여서 안 드리니까 이제 탈 잡을 게 없어가지고 영상예배 헌금만 안내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영상예배가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걸 또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 안내를 할 때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예배 순서니까 경건하게 옷을 잘 단장해서 입고서 이렇게 해서 합시다 라고 했는데 신통치가 안 해 볼 때. 근데 그런 걸 막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냐면 죄성이 굉장히 많다니까. 인간의 죄성. 인간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도를 팍팍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어요? 네 마음을 보니 더러워서 못하겠네. 땡. 이것도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거는 네 자랑밖에 안 되네. 다 걷어내면 응답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겠지. 응답될 게.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인데요.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서 갔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막 기사 쓰고 뭐하고 하는데 좀 교회에 대해서 좀 가만히 있거나 좀 우호적인 기사를 쓰고 그럼 얼마나 힘이 날까. 야, 믿는 사람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스트레스 줘가지고 될 일이 뭐가 있건데.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다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또 껌인가 봐. 교회 기사거리가 없으면 씹을 게 없는가 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막 뭐만 나오면 막 다 하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 오전에 이진일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 싫거나 좋거나 뭐 우리는 갈 길 갑니다. 아 참 아멘.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지. 근데 좀 안 했으면 좋겠지. 우리가 듣고는 다 이길 수는 있지만은 자꾸 들으면은 별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는 돈 받고 가서 저주도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도가 엉터리고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쏟아지겠나 말이죠.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 똑같은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걱정이 없다 이제.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털 있는 놈은 털 뽑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염됐으면 그것도 바이러스도 싹 씻어내고 그래가지고는 깨끗하고 흠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아, 이 기도는 다 오케이 좋아 내가 들어줘야 되겠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으면 여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 했는데 적어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PPT 띄워요. 구원의 완성. 두 번째는 뭐냐면 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구원에 이르는 거. 두 번째 거룩해지는 거. 세 번째 주신 사명 다 이루어드리는 거.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기도의 줄거리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뭐냐면 구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그래서 이 쩐 떨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돈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기도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성령께서 첫째 기도해야 될 게 뭘까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목숨이라니까. 우리의 목숨인데 부자하고 그 나사로의 비유해 볼 것 같으면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고 잘 먹었어. 그래가지고 남은 음식 다 갖다 쓰레기통에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고. 그때는 어디로 갔어요? 예, 음부에 던져졌어. 그래서 음부가 괴로운데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이 없어. 자, 이런 곳에 던져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잘못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그 생명 중에서도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돔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돔성을 도망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떠나라 했으니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떠나지 않고 있으면 불타는 거고 가다가 중간에 아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뭐 핸드폰 가지러 가야 되지. 그리고 집에 있는 뭐 이렇게 폐물이 있는데 폐물 가지러 가야 되지. 이러면은 죽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구원, 구원, 구원.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기도고 그 응답받아야 될 기도 중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든 저렇든 하든 간에 내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평생에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지금 10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100을 다 구원할 것인지 그 중에 하나를 구원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그거는 뜻이고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백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때가 되면 부르죠. 하나님이 100명 중에서 100을 건져낼 나에. 그럼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콜 부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와서 반응을 보이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안 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개중에 보면 예라고 해가지고 귀를 기울여. 그러고는 이제 초대에 응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름이 뭐냐면 효과적인 부름이 있고 효력이 없는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인 부름은 내적인 부름이라 하고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 귀로 들었다 귀로 흘러가는 거는 외적인 부름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외적인 부름이 와야 돼. 뭔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대. 그래서 화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죄악성 때문에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게 되면 그것이 외적인 부름이 아니라 내적인 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부름이 되면 뭐냐면 효과적인 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번 초대를 받았는데 다 거절했다가 어느 날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부름에 응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귀를 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 거듭난 생명, 우리가 부모의 모태에서 나올 때 육체의 생명을 얻어오잖아요. 근데 영으로는 지금 죽어있잖아요.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상태에 있잖아요. 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중생이거든요. Born again. 하늘에서 임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다 집어넣어준다고. 그래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 역사, 중생시키는 생명 역사를 우리 속에 넣어주는가 안 넣어주는가 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넣어주면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의식이 돌아와요. 우리가 기절했다가도 의식이 돌아오면 여기 어디야?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누구야? 이렇게 돼요. 이게 내가 잘못됐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다 했네. 하나님 없다 했네.
회개하는 겁니다.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네, 어찌할꼬.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구나,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도록 해라.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 백성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라고 화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야, 네가 믿음의 사람 맞아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권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 막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회개형 임해가지고 내가 막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께서 말로도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멀고도 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적어도 우리가 의식 속에 들어온 거는 뭐냐면 물 세례 받는 날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엉터리로 해가지고 물 세례 받은 날도 몰라. 이게 물 세례 받은 날도 몰라. 그래서 물 세례 받은 날로부터 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적어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대부분 이렇게 교회 머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삐딱 길 걸어가면 낭떠러지라니까. 삐딱 길 걸어가면 낭떠러지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올 때는 순서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형이고 동생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식이 먼저 태어나나?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식이 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순서대로 왔는데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가는 날 순서를 보면 달라. 그래서 막 요절하는 사람이 많았어. 옛날에는 요절하는 사람이 많았어. 배호, 뭐 차중락, 그 다음에 뭐 어린이날, 여기 한 어린이날 방정환 뭐 등등, 또 목마와 숙녀 뭐 시인들 있잖아요. 박인환 뭐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폐렴 걸리고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죽은 사람 많아. 화가 이중섭 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도 오래 못 살아. 30년 살다가 40년 살다가 막 천재였다니까. 근데 그 천재적인 거 빚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떠냐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보존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영혼도 사고 많이 난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단 내려 왜 가나 몰라. 커서 이단 간다니까. 이단 가서 쫙 열심히 믿잖아요. 열심히 믿는 거랑 구원이랑 달라. 근데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정통파잖아. 정통파인데 보면은 진짜 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이 없나?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믿음 없어. 믿음 없다니까. 금요일날 그 클럽에 가서 줄 서가지고 춤추러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는데 믿음이 있나, 교회?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존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단에 걸리든지 아니면 나태고 결러 터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뭐하러 죽었냐 이런다니까. 널 위해 죽었다. 너가 누구냐? 바로 나다 말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다네요. 몰라. 그러니까 부지기수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사고 나서 죽고 뭐 요절해서 죽고 뭐 이래서 죽고 저렇게 전염병 죽고 굶어 죽고, 얼마나 60 살면 잘 살았다고 축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몇십 년 하다 보면 그냥 놔두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이낭 떨어지고 저랑 떨어지고 팔 다리 떨어지고 눈 뽑히고 다 뽑힌다니까.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보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역사, 성령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 볼 때 천국 가는 길, 철로, 천국 가는 길, 역정, 그 꼬부란 길, 천국 가는 높은 길, 이 길은 참으로 험하고 그렇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맞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의지대로 간다고 하면 의지는 천국 못 가.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무슨 천국을 갑니까? 비행기도 못 타잖아요. 못 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못 간다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거를 지켜주시면, 성령께서 지켜주시면 우리의 구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씨가 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씨를 마귀들이 와서 먹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몫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지 아니하시면 천국 가는 길이 험한데 얼마나 그 순간순간 위태로운 것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 자동차의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보험 안 들면 차 운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냥 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보존받아야지 그게 보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성령께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얘가 이러면 이단 가겠어요. 하나님 좀 빼주세요. 얘가 이러면 게을러 타가지고요. 게을러 터졌어요. 아주 교회에서 쫓겨나겠어요. 교회가요. 너무 오세요 오세요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죄인들이 오는데 문턱은 낮아지는 게 맞는데 아니 거룩한 백성들이 왔으면 문턱이 낮아지면 안 되지. 거룩한 백성은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다 하나님 거룩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교회를 들어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간섭 안 하시면 전부 다 폐차입니다. 폐차.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해가지고 나만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도록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 하나는 뭐냐면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이 가서 우울어져서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폐차돼가지고 장애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온전히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칠 때 결산하게 될 겁니다. 결산하게 될 때 나머지 결산들은요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딱 들어갔을 때 천국문이 열리고 영생에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 일에 협조해서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망가뜨리거나 우리의 구원이 중도 폐차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성령 역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주일날 저녁에 그 TV 조선인가 거기서 모란봉 클럽이 있어요. 모란봉. 이 클럽은 춤추는 클럽 아니야. 혹시 제가 또 모란봉 클럽 갔다고 또 소문내시고 그러면 모나봉 클럽을 봤다니까 TV에서. 근데 그 클럽은 춤추는 클럽이 아니라 탈북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그 토크쇼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하더라고. 탈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어릴 때 탈북을 했대.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중국에 탈북자들 생활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생활했는데 너는 나이도 어리니까 그냥 성경 읽고 밥이나 먹으라 했대. 어디 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일을 나이가 어리다 해서 그래서 3년 동안 그 방에서 아파트인가 방에서 그냥 신세지고 숙식 제공받고 성경만 읽었대.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갔대.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하러 간 거야. 간도 크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는 집에 뭐 친구 집인가 뭐 이렇게
갔대요.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게 들켰어. 몇 년 동안 사라졌다가 오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에 딱 있어가지고 너는 이렇게 불순한 사상을 퍼뜨리는 이렇게 가 이제 그 감옥을 간 거예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재판 받는데 그 굉장히 그 나이가 20세가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 이 그 감옥을 갔던가 봐. 그래서 형은 15년 받았대요. 15년. 그러니까 15년 형을 받았는데 성경책 들고 복음 전하러 간 거야. 복음 전하지도 못했어. 복음 전하러 갔는데 15년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성경 읽으면 잡혀가죠. 15년. 정신 차려. 여기는 북한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가? 예?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 읽고 그거 하는 것 때문에 15년 형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 있으면 그냥 먹고 살잖아요. 그럼 왜 거길 또 갔어? 복음 전하러 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15년 형을 받았는데 다 해서 한 10년 해가지고 나왔대요. 만기 출옥을 했대. 이제 감형이 되고 이래가지고 한 10년 만에 만기 출옥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온 거야. 그 TV에 지금 여기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여기 탈북하는데 목사님이 도왔다고. 그 목사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모란봉 클럽에서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국 들어가서 아니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가가지고 이 교도소 간 얘기도 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은혜롭더라고. 막 TV에서 목사님 소리도 막 나오는 걸 내가 듣고서 내가 감동받았다니까. 그때는 조금 하고 이제 끝나고 들어가더라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거 하는 그 선교 방송은 아니니까 TV 조선에서 프로그램이니까 그 정도 했는데 하여튼간에 목사님 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목사님 도움 받아서 남한에 오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니까 아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좀 들어라잉. 네, 뭐 들을 리가 없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자 10년 동안에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기적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급식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거의 다 죽어나온대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도 거의 다 죽어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서 나왔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비결이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석 달 되고 이렇게 되면요. 다 영양실조가 온대요. 영양실조가 오면은 사람의 몸이 급격하게 변해가지고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가지고 그냥 죽어나간대. 죽어나간대.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은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병이 들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안 죽을 만큼 주세요. 계속해 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야. 근데 그 기도를 안 했대 이 사람은. 이 남자 이 넘어온 형제는 그 기도를 안 했대.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 이 기도를 했대.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맞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먹는 거에 꽂히잖아요. 왜?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요. 대부분 다 본능적으로 뭐냐면 먹게 해달라고 거기에 매달린대요. 그러니까 항상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죽는데 항상 모자라서 살아남은 비결은 뭐냐면 안 먹어야 된대. 역설적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 거야. 먹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사는데 모자래.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 결국에는 죽는다더라고. 그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첫째는 구원입니다. 내가 진짜 영생에 참여하는가 그것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백성 맞아? 하나님 백성 맞아? 네가 지금 야곱이야?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는 못 살아.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돼야 돼. 대한민국 시민권보다도 천국 시민권이 더 비싸고 높아.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지만 그 위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거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에요. 성령께서 이거를 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더 잘 먹어야 돼. 배불러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이거 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라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천국의 백성이 돼야 돼. 내가 거룩해야 돼. 나 이제 야곱 아니고 나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내 죄를 버려야 돼. 내 기도해야 돼. 내가 찬송해야 돼. 내가 성경 말씀 읽어야 돼. 내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해야 돼. 내가 더 많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 나는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고 싶은데 여기에 우리가 순응을 해서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하는데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성취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성 예배를 드린 지가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수요일, 금요일 뭐 좀 견딜만 해요. 근데 이게 주일만 되면 병이 도지는 것 같아. 주일은 좀 적응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예배 드리면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주일은 몽땅 주일이었는데 와가지고 9시에 예배 드리고 영성으로 해가지고 끝났다 하니까 딱 끝나면 지금 10시 10분 되잖아요. 11시에 영상 예배에서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해서 내보내지만 그 11시에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9시에 우리 영상 예배 해놓은 거를 이제 11시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송출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뭐 한 10시 15분 돼서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을 할 게 없어. 너무나 이상한 거야. 옛날 같으면 막 3부 예배 준비도 하고 그리고 교회 막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날, 그죠? 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만나올도 그냥 막 시끌시끌하고 카페 가면 또 막 커피 향이 막 쫙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주일에 향기가 있었잖아요. 즐거움이 있었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 재미로 살았잖아. 근데 완전 썰렁한 거야. 예배 드리고 모강실 올라가 있으면 야, 이게 뭐 절간인가? 그런 생각 들고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할 수 없이 저는 11시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없잖아요. 11시 예배를 뭘 또 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11시에 실시간 3부 예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2부 예배 때 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시간만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를 또 드리는 거 혼자 앉아가지고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준비 사당부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11시 되면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12시가 넘지.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 국수 주고 밥 줬는데 밥 주는 사람도 없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아 집에 가자 그러고 이제 간 거지. 갔는데 그 3부 시간에 이제 실시간 영상을 저도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앉아서 네,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설교를 했나? 제 생각에 그런 아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은혜 되네. 그러네. 저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는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말씀은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답하고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 사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데 성령의 생수가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네 기도도 해야 되지, 성경도 읽어야 되지, 은혜도 받아야 되지, 그리고 와서 막 봉사도 해야 되지, 헌금도 해야 되지. 아,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데 왜 니들이 말이 많냐? 영상 예배 하라 해서 하잖아 지금. 근데 왜 영상 예배 안 내하는데 그 영상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안내가 나갔다 해서 뭐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말이야, 막 그거 세속적이 되고 말이야. 아, 네 인간이 더 세속적인 것 같다. 우리는 헌금해가지고 거룩한 데 쓸 목적이라 했지만 니는 돈 벌어가지고 뒤로 똥밖에 더 나오냐? 지는 거룩한가? 진짜 그래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그렇게 막 이상해 보이면은 그러면 네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거룩하냐? 클럽까지 마약 먹지
도대체 하는 게 뭐예요? 잘해봤자 자기 집 식구들 먹을 거 사다 주고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는데 야 가서 학원 해가지고 학원 보내. 아 그거는 그 돈은 깨끗하냐 그러면? 할 말 저도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그래서 지들은 천사고 교회는 천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천사지 네가 천사가 아니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잖아. 너는 뭐 때문에 사는데 나를 위해 살잖아. 예? 그래가지고 막 돈 주고 다이어트하고 1kg 빼는데 막 10만 원씩 내놓고 우리는 그런 짓 안 해. 기도하다 금식이나 하지. 니들은 그러잖아. 한번 해볼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쓰레기통에 있는 더러운 기도하지 말고 정말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그런 열심으로 그런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프든 내가 배부르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약하든 내가 스트레스를 받든 스트레스 받지 않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치든 박수를 치지 않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거 다 한다.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나이가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신앙의 고백에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사명 완수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결말이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우리는 죽어서 뭘 남겨? 가죽도 없잖아요. 호랑이 맛도 못하지. 그럼 우리가 뭘 남길까? 남길 게 없잖아. 이름 석자? 이름 석자 남길 것도 없잖아요.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이 보내신 미션, 사명을 다 이뤘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미션은 뭐냐?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미션이에요. 엄청나죠? 네, 전 세계 복음화를 다 이뤄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바울은 이루잖아요. 모세에게도 어마어마한 사명이 임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해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래가지고 그 200만 되는 백성을 해방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해가지고 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을 모세가 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걸 이루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이뤄나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어야 될 건 뭐냐면 구원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완수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로마까지 도착했습니다. 내가 가나안까지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마지막 완성시키는 고백 사명 완수했다가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 사명을 이루게 해주세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그래서 성령의 그러한 권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골짜기 해골대가 일어나서 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그만 죽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저 악한 백성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회개 안 합니다. 여전히 바알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죠. 일어나라 엘리야야. 그리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으니 네가 일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가. 그거를 받아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직분을 남발해가지고요. 세례도 너무나 많이 남발했어. 보니까 신천지가 30만이라 이랬는데 지금 대구에서도 어제 오늘 또 그랬대잖아요. 예비교인들 있죠. 그 위장교회, 위장교회. 위장교회는 교회로 데리고 가기 전에 자기들이 우리로 말하면 전도대상자, 오이코스 접촉을 한 거예요. 근데 오이코스를 떨어지지도 못하게 접촉을 하죠. 한 사람 대상 삼으면 8명, 10명이 붙는다며.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둘러싸가지고는 이제 관계를 맺어서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를 가르치죠. 거기서 가르쳐가지고 이제 다 되면은 자기들 예배드리는 교회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이런 위장된 교회들 이런 거는 신고를 안 했대지. 그 자기들 말로는 뭐냐면 예비교인이고 정식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의무가 없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도 내놔라 해가지고 대구에서 어제 오늘 몇 명 내놨다 하더라고. 몇십 명. 그러니까 그 상가에 있는데 빌딩에서도 몰랐대. 거기가 신천지 예비교인들 모이는 그런 위장교인인지 몰랐대. 뭐 탁구장이라고 신고해놓고 또 뭐라고 해놓고 이래가지고 사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뭐한지 몰랐대. 근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굉장히 엄선했어요. 엄선했어.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인으로 집어넣어서 하면은 우리 TV에서 나온 거 봤잖아요. 가로세로 줄 딱 서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를 막 드리지. 우리 같으면 무릎 꿇으라면 하겠어요? 네가 뭔데 교회에서 무릎 꿇으냐고 뻘떡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학습이 되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세례 가짜 넘마탱 교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문제예요. 신천지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이다. 이 가짜 세례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 가짜 세례 이거를 우리가 다 소각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 직분 준 게 더 문제예요. 집사장도 권사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문제예요. 거룩한 직분을 줬는데 그거를 갖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1당 100인데 100당 1도 안 되겠어. 우리 100이 그 2단 하나 막아내겠냔 말이에요 지금.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거기는 지금 성령을 받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짓된 교리를 해가지고 막 올가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교회에다 준 건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교인되고 사명을 완수하고 직분을 감당하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성령께서 덧붙여주신 은사학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기름 부어지면 일곱 집사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집사를 뽑아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니까. 사도들에게도 뭘 줬는가 하면 자금을 준 게 아니죠. 사도들에게 자금을 준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간다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밖에 준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 부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 부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성령 부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골짜기 해골대가 산군대 이르기 원하는 게 성령의 소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원에 화답해야 되지.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이 뭐냐면 네 진짜 권사 되라 그 진짜 집사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래요. 나는 권사가 아니라 나는 꽁사래요. 꽁사. 그러니 나에게 권사 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진짜 스데반 집사 같은 일곱 집사가 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라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한 달란트를 주면 한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주면 두 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이상 이렇게 교회에 지내다 보니까 사실 그 굉장히 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성도들도 그런 거 막 전화한 저한테 직접 전화 안 오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막 되게 염려하시고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지. 근데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제일 어렵잖아요. 뭐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자기 가게 문 닫으면 어렵다는데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목회활동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게 뭔 일이래? 이게 뭔 일이래? 그러니까는 딴 거 관심 없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교회가 평안 중에 목회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록 병이 들어왔더라도 교회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이렇게 정부의 협력을 좀 잘해주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자꾸 딴 거 하고 하니까 거리가 되게 날카롭잖아요.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힘도 좀 들죠.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요. 또 이게 힘이 펄펄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잘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워요. 아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그건 뭐 내 마음대로 될 일도 아니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니 영상 예배지만 말이 영상 예배지 그러면 채널 놀면 영상이 짜라락 나와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 9시에 모여서 여기서 설교도 하고 예배 순서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를 영상으로 이제 송출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로 비하면. 예배당에 묵고 혼자 서가지고 이러고 하는 게 뭘 하겠어요, 이게. 근데도 잘하잖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 힘 빠질 것 같더라고. 근데 설교 시간이 자꾸 늘어난 거예요. 옛날 습관이 돼가지고요. 한 시간 지나야 되는데 항상 이 습관이 돼가지고 순서가 다 빠져가지고 이게 40분 설교가 50분에서 막 55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관중이 없는데 누가 나가서 뭐 하라고 뭐 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입이 막 터져가지고 이게 막을 수가 없어. 막 또 성령이 막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봐. 그래서 이 썰렁한 예배당에 실제로는 예배당이 썰렁합니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에 못했던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렇게 막 나오는데 저도 모르겠어.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는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건 문제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막 선동하는데 선동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선동 가지고 될 일이 있는가 그게. 그 이상의 것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는 기, 성령의 그런 권세, 성령의 깊은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성령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네 뭐하고 왔냐 할 때 빈손으로 왔는데 사고만 치고 왔어요. 이렇게는 갈 수 없다 그거지 성령께서. 그래 정말로 충성했네 집사로서 목사로서 충성했네. 지금 얻어맞는 게 그 약한 교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교회는 아니에요. 뭐 수만 명이 모이고 예산이 100억 되고 1000억 되면 뭔 걱정이 있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사명 때문에 그래도 필요성 때문에 모였던 우리 교회 이런 교회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굉장히 약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원래 태생부터 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굉장히 장애인 위주로 모였다든지 혹은 뭐 시골에 그런 농촌에 막 모였다든지 혹은 뭐 도시 빈민들이 모였다든지 강남에 소망교회는 다 아니지. 도시 빈민들도 얼마나 많아. 그래 모였는데 그 약한 교회들 정말 우리가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매는 또 거기서 다 맞거든. 칭찬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이게 뭔 칭찬받을 일이야 지금 이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뭔 칭찬을 받냐고 이거를. 그건 막 세상에서 박수 치는 거야 잘했다고. 병을 안 오는 걸 박수 치는 건 맞지만은 온라인 예배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또 어떻게 신앙이 있어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난리가 나서 그냥 나쁜 놈이고 막 하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참 불쌍해. 불쌍해. 우리보다도 못한 교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영상에 대기를 해.
군대에서 뭐 영상 보이는데 뭐 다섯 명, 열 명 모여놓은 교회 영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공원에도, 호수공원에도 오늘 보니까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빠글빠글해서 갈 수가 없더만, 이렇게 보니까 오해. 그러니까 뭐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나가면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기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놓으면 우리가 막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이 기도하는 거니까 흠없겠지. 때묻지 않은 기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좋아 오케이 해가지고 기도 응답 주시는데 구원을 끝까지 이뤄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라. 거룩한 사명 감당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는 기도의 역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인데 우리가 이 성령 역사에 순응해서 기도해서 우리도 이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는 대로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또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